네, 먼저 본격적인 시상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송일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던 때가 방금 전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1년 동안 MBC 드라마 시청해 주신 그리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송일국 씨 손에 예, 지금 봉투가 이렇게 봉투 안에 이제 대상 주인공 이름이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봉투 미리 열어 보셨어요? 아니면은 안 열어봤습니다. 실제로 안 열어봤습니다. 진짜로 안 열어봤어요? 예, 송일국 씨가 무슨 신동엽 씨 같은 분인지 아세요? 예, 아니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예.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항상 예. 미리 좀 열어보는 편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일국 씨, 오늘 이렇게 대상 후보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캐릭터 중에 내가 이 역할을 했으면 나도 올해 대상 후보에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욕심나는 캐릭터 있으신가요? 글쎄. 최민수 선배님 역할이 되게 탐이 나는데 너무 훌륭하게 해내셔서 제가 넘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최민수 씨 역할 굉장히 독특하신 연기였잖아요. 그건 잠깐 연기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저는 최민수 씨 역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벌써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짐작을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막 하시려고 했는데 앞에서 빨리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은 2007 MBC 연기대상 그 영예의 대상을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 후보는 8명의 남녀 최우수상 후보와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이 대상을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자, 그럼 8명의 후보들을 지금부터 한 명씩 한 명씩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고현정 씨 역시 후보에 네. 예, 속해 있고요. 예. 그리고 윤은혜 씨. 예. 그리고 또 여기 안 계시지만 최진실 씨 역시 예, 대상 후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효진 씨 어디 계시죠? 아, 지금 잠깐 예. 예, 잠깐 그 화장실을 가신 것 같은데 예, 혹시 대상 타시게 되면 빨리 오셔야 되니까 예,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자, 그리고 네, 남자 그리고 후보들은 어떤 분들이 있죠? 남자 후보분들 김명민 씨 오늘 자리에 함께 못하셨지만 후보에 네. 오르셨고요. 최민수 씨 네, 후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영준 씨 후보에 있고요. 이서진 씨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네, 정말 2007년 명연기로 네.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여덟 분. 자, 우리 주먹왕장님 네. 대상 발표해 주시죠. 예, 대상 수상자는 잠깐만요. 좀 이런 재미 좀 주세요. 예. 자, 사실 예. MBC 연기 대상 정말 1년 중에서 가장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영광의 주인공. 자, 이번에는 뜸들이지 말고 예. 예. 사실 시상할 때마다 이렇게 예. 뜸들이는 거 예전에는 좀 그럴싸했는데 이제는 너무 식상해요. 진짜요? 예. 밥도 뜸들여야 제맛이라고. 상투적인 표현 아주 고맙습니다. 아니, 예. 작년에 제가 앉아 있어봐서 예. 그런데 예. 사실 피가 좀 마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에 앉아봐서 아는데 피가 좀 마르다. 그거는 작년에 어느 정도 대상을 탈 거라는 거를 짐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예 포기를 했으면 전혀 그럴 일이 없을 텐데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긴 근데 뭐 작년에 송일국 씨가 탈 거라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네. 자, 이제 대상 수상자 진짜로 발표해 주시죠. 대상 수상자는 대왕사신기의 배영준 씨. 배영준 씨 축하드립니다. 네, 한류 스타 배영준 씨.
예.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관객 초대왕 감독으로 변신. 우리 배용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태왕 사시기를 성공리에 이끌었습니다. 자,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네. 자, 사실, 예, 참 공교롭게도 주몽이 광개토 대왕에게 이렇게 시상을 한 셈이 됐네요. 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배용준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상해주신 송일국 씨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숱한 화제 속에 예. 170분간, 예, 어느덧 180분, 190분이 가까워지는데요. 네네. 어쨌든 함께한 2007 MBC 연기대상, 예, 대상의 영광은 배용준 씨께 돌아갔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연기자들께 축하드리고요.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2008년에도 MBC는 더욱 좋은 드라마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